안녕하세요. 저는 마스크걸을 연출한 김용훈입니다. 제가 아침 6시쯤 일어나는데 책상에 앉아서 마음이 편해지는 책을 읽어요. 가장 조용하기도 하고 저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.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좀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는 싶었어요. 김몬미의 시선으로 봤을 땐 주호남은 끔찍한 인물일 수 있지만 또 주호남의 시선으로 봤을 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김몬미의 시선으로 봤을 땐 김경자가 끔찍한 인물이지만 또 김경자가 봤을 땐 복수의 대상일 수 있는 각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서로의 어떤 가치 판단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사람들이 점점 디지털화되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불편한 것들에 좀 더 익숙해지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점점 저도 아날로그를 더 찾게 될 것 같고 불편함들이 좀 본질적인 거에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다음 작품이 또 어떤 작품을 저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.